길건우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길건우 대표님은 고금리 시대에는 정책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시장을 역시 투자하실 때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겠지만 정책을 우리가 빼놓고 투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 이런 것들로 투자 힌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외부적인 게 너무 사실은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네. 뭐 이제 테마 장세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테마 때 개인들이 투자하는 거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잡을까 고민하고 놓으면은 가 있고. 그렇죠. 잡으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제 최근 들어서 FOMC에서 또 스탠스가 조금 어찌됐건 나왔죠. 그래서 그래도 빠르면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반이 되면은 금리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라고 생각하고 주식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전도표 상으로 보면은 내년 한 4분기는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야 되니까 고금리 상황이 사실은 더 길게 유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 수혜를 보는 애들도 있지만 사실은 피해를 보는 애들이 훨씬 더 많고요. 최근 들어서 뭐 미국 시장도 AI랑 뭐 바이오 좀 잘 갔었는데 바로 조정 어느 정도 와버렸고 근데 이게 언제 풀릴 거냐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반대로 금리랑 상관없는 걸 고르시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크게 있는 게 저는 그래도 풍력이라고 봅니다. 이유인즉슨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10차까지는 했고 11차, 12차가 있는데 전력을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필요량은 얼마고 어떻게 대체를 할 거냐라는 게 15년 단위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게 이제 2년 단위로 회의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는 거는 원자력 조금 늘었고요. 근데 비중이 한 2에서 3% 정도 늘었어요. 근데 이게 그 정도는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탈원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비중을 줄여가고 있었던 차였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탈원전. 탈원전을 탈피한다라는 의미에서 국내에서도 어찌됐건 수주 기대감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은 신재생 쪽입니다. 네.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 한 매년 못해도 30% 정도는 성장할 수밖에 없이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이미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고 장기간 시계열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뭐 수주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손실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책상으로 유효합니다. 왜 그러냐? IRA 하면 저희가 이제 대부분 전기차 보조금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보조금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조정이 많이 당하고 있고 워낙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사실은 소재 쪽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가의 흐름들이 좋았는데 여기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결론은 또 다른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풍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풍력 관련주들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풍력 터빈 같은 또 북미랑 유럽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풍력 터빈이 발주되는 것들이 본다라고 하면 작년 대비해서도 또 늘었고요. 재작년 대비해서도 또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준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풍력 쪽에 베어링, CS 베어링 정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부 구조물이거든요. 네네. 터빈이 있는데 하부 구조물 수주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차곡차곡 매출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뭔가 변동성이나 거시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는 그러면서 정책을 따라가자. 그 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풍력을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살펴볼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자, 길 대표님은 풍력 관련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이제 뭐 CS 베어링이랑 CS 윈드 많이 네.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러니까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쪽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지금 워낙 이제 중국이 공격적으로 풍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이 사실은
미국과 유럽을 앞으로 5년 동안 이 폭력이 늘어나는 수치를 합한 것보다 아시아 쪽이 더 큽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해상 폭력 첫 수주를 받은 게 SK 오션 플랜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받은 게 한 5천억 정도 수준 되고요. 38기 정도 받았는데 최근에 폭력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형으로 짓습니다. 작은 사이즈를 짓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14메가와트급 이상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신규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상 되는 하부 구조물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업체가 SK 오션 플랜트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나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게 그냥 기대감만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수치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SK 오션 플랜트나 CS 윈드가 수주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처음에는 전기 위원회에서 해상 풍력을 허가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가가 난 데서 송전 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 발주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위원회 보니까 해상풍력이 국내에만 20기가와트가 이미 허가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한 5기가와트 정도는 송전 계약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건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한 수주가 꾸준히 늘어날 거라는 거. 그다음에 아시아 쪽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상풍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충분히 수주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를 살펴보자. 아시아 쪽에서의 수주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풍력 관련해서 알려주셨습니다. CS 윈드나 CS 베어링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SK 오션 플랜트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고금리 시대에는 정책, 그중에서도 풍력 관련주를 좀 보자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자, 이걸 보시고 이상엽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을까요? 네, 저는 태웅을 떠올렸습니다. 태웅. 네, 그래서 태웅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 우상향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60일선을 깨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딱 60일선에 좀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태웅이 이제 여러 산업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단조나 단조 부품을 이제 제작하는 업체인데 이렇게 매출 비중을 살펴보니까 그 단조 내에서도 풍력 단조 매출 비중이 무려 42%를 차지할 정도로 풍력이 굉장히 회사의 모멘텀이 크구나. 최근에 올라온 부분을 그럼 풍력이 좀 담당했구나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풍력 중에서도 이제 메인 샤프트 또 이제 타워 플랜지 마켓 쉐어를 좀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5,000톤급의 단조 프레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뭐 세계에서 몇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매출을 보면 이제 대형이 많고 작년부터는 소형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혹시나 이제 마진이 좋으면 이제 소용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출 전망을 보면 올해 약 5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은 6천억 이제 이후는 그러니까 2025년에는 한 8천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웅 같은 경우가 우주 항공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스페이스X랑 또 블루 오리진 발사대에 그 태웅의 단조가 쓰였었고 한 2년 동안에 한 150억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우주 항공 쪽의 단조 제품 그쪽으로도 관심이 많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면은 한 6월부터 기관이 좀 꾸준히 사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4천억대예요. 그래서 6, 7, 8, 9, 한 4개월 동안 기관이 약 한 3%대 지분을 매수해 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웅까지 풍력 관련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SK 오션 플랜트와 태웅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도 이 정책 관련 주들을 그 안에서도 풍력 관련 종목들의 흐름 최근에 또 약간 저희 관심에 멀어져 있었잖아요. 다시 살펴볼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저희도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